개천절 특집 프로에 봉호 선생님이 나오셔서 소설 단위요. 84년도에 50만 부 넘게 팔려서 그해 최고 베스트셀러예요. 84년도 최고 베스트셀러가 소설 단입니다. 그 뒤로 바쁘셨어요. 텔레비에서 막 부르니까. 가서 개천절 특집에 딱 나가셔서 대종교 제일 어른이시니까 맞죠? 개천절 특집에 진행자가 홍익 인간이 뭡니까? 저도 그때 홍익 인간이 뭔지 알았어요. 그 방송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. 홍익 인간은 공식으로 내가 나를 헤아려서 내가 나를 헤아려서 나를 나는 나밖에 모르니까 나를 헤아려서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고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안 해주는 게 홍익 인간입니다. 딱 그렇게 얘기하시고 끝내더라고요. 그게 제가 첫책낼때 대학 인간의 길 열다 낼때그 앞에 머릿말에 그 얘기 썼어요. 서희 선생님한테 요 얘기 들어가지고 홍익 인간 연구를 시작했다. 그러니까 이게 이 유구한 우리 민족 안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. 이거 들으면 다 아니라고 하실 분이 있으세요?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홍익 인간 말로만 알지 인간을 남을 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. 홍익 인간 해야지. 어떻게 하실 건데요? 방법론까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. 널 이롭게 해야 된다. 사람을. 어떻게 해요? 방법론을 모른다는 건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, 사실은. 고민도 안 해봤고 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죠. 그 방법론이 뭔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더라는 거죠. 네 마음을 잘 헤아려서 남도 너 마음 같으려니 해가지고 남도 또 다른 나라는 걸 알고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으니까 남한테 하지 말고 내가 받아서 좋았던 건 남도 좋으니까 그거 남한테 해줘라. 받아서 좋은 게 뭡니까? 뇌물이요? 그런 거 말고. 남이 나 배려해주는 게 좋았잖아요. 그럼 나도 남 배려해주면 되잖아요. 남이 나 공감해주면 좋았잖아요. 그럼 나도 남 공감해주면 되잖아요. 남이 나한테 죄안 지어서 좋았잖아요. 그럼 나도 남한테 죄안 지어야죠. 그게 양심이. 그거 따지면 육바라밀이 나오는 거예요. 이거밖에 없습니다, 여러분. 죽어나 사나 육바라밀.